안녕하세요, 김정치입니다. 오늘 경기도 갤러리 현대에 왔는데요. 갤러리 현대에서는 갤러리 50년 2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의 금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1부 전시가 끝났고요. 지금 2부 전시에서는 한국의 현대 작가 18명하고 외국 작가 13명에서 7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품된 작품들은 1980년대 이후 갤러리 현대와 같이 했었던 우리나라의 박덕주, 이강호, 이건영, 이신태, 실용미술에 앞장을 섰었던 작가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로버트 인디애나, 또 아인에게 떡반지 이런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1970년에 은사동에서 개관을 한 이후에 75년도에 사관동으로 이사를 왔죠. 저희가 지금 이때 본관과 여기 신관 두 개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갤러리 현대는 우리가 안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본격적인 상업 발향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갤러리 현대에서 이루었던 전시들이 한국 현대 미술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시를 자리 잡았고요. 또 여기 함께 있었던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현대는 앞으로의 또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덜 알려졌던 김성훈이라든지 이명호, 이슬기 같은 또 실기 작가를 발굴을 해서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험을 했었던 이승태의 그 비조관이라고 하죠. 이건영 선생님의 퍼포먼스, 실제 드로잉,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것들이 해외 미술관에 판매되기도 하고요. 외국의 상업 발람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갤러리 현대 공간 첫 전시실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승택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승택 선생님은 우리 현대 미술에서 굉장히 독특한 영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그분은 어떤 근대적인 조각의 재료를 떠나서 지금 보여주는 어떤 녹근, 또 바람, 비닐, 우리가 비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활동을 했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실험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갤러리 현대에서 몇 년 전에 다시 재조명하면서 이러한 작가들이 또 우리 현대 미술사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또 갤러리 현대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미술관이나 화랑하고 또 연결이 돼서 우리 현대 미술을 또 새롭게 평가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은 어떤 경우에는 행위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진으로서 남아서 사진 작품으로 해왔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렇게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국립현대 미술관에서도 대대적인 이승택 선생님의 행보전이 열리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용 미술에 앞장섰었던 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박덕준 작가는요, 일본을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작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임 잡지의 어떤 표지, 여기에 뭐 표지 사진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떤 인물의 사진을 다시 대입을 시켜서 새롭게 타임의 표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주는 이런 전시를 작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신문의 어떤 기록적인 사실과 또 그 관련된 사진을 도큐멘터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역사적인 것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비디오라든지 개념적인 이런 작업을 해왔던 굉장히 실험에 앞서왔던 독특한 그런 작가 박덕현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이분이 개그 출신의 작가고요. 이분이 우리가 그냥 토종 비디오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58세에 조금 일찍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서서 비디오 작품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또 이분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건축적인 요소와 음악을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에서 어떤 숙회에서 달려있는 이미지라든지 곡의 사인을 기기구라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축적해가는 그런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이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그 실용미술의 앞장섰던 두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가는 이강서 선생님입니다. 그 이강서 선생님 일찍이 굉장히 이렇게 개념적인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 영등마당에서 보여줬던 그 선수집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실제 전시장에 이런 의자라든지 탁자를 갖다 놓고 또 사람들이 와서 같이 술 한 잔, 어떤 음식을 나누면서 보여주는 총체적인 뭐 프로세스가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줬던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후에 버전을 달리해서 이런 작품이 간혹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고요. 이 선생님의 작품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조각, 도중에 해당되는 이렇게 물질을 해서 지금 보여주는 이런 물질, 물질에 대한 본질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고요. 보여주는 바닥에 있는 조각 작품. 그리고 이번에 했었던 판라 기법을 이용했던 이런 페인팅 작업.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작업을 했던 이강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기는 그 이건영 선생님의 전시 작품인데요. 이건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ST라는 미술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미술단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고요. 또 AG,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그런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요. 이분의 이 실제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작품이지만 뒤를 돌아서서 작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가 흔적이 작품으로 남아져 실제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작품 또 여기에 그 천을 갖다 걸어서 이거에 두김 이런 것이 그대로 작품으로 나타내는 이런 작가가 이건영 선생님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선극기 신체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드로잉이라는 작품에서도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이 작가인데요. 이분도 또 갤러리 형기를 통해서 새롭게 평가되고 또 미술시장에 진입한 이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갤러리 신관 2층 전시실인데요. 여기는 그동안 갤러리 현대에서 외국의 현대 작가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보여드리는 로버트 윌리아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그 팝아트 작가로서 우리에게 그 러브라는 글자 그 조형물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버트 윌리아나의 작품이고요. 여기 보여지는 작가는 마이클 크레이트 마틴인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글자를, 문자를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 세계의 배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통쾌함과 시원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국의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작가는 우리에게 오바트, 또 움직임을 보여주는 낙가의 소통인데요.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학교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보여 세계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이 2층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갤러리 현대 신관 지하 전시실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가들은 우리 국내 작가들 약간 그 발굴 차원에서 시작했던 전시인데요. 김민정 선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프랑스에서 활동해왔었던 작가인데 몇 년 전에 그 갤러리 현대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하면서 이 작가가 다시 평가된 그런 작가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김민경 선생의 작품인데요. 종이 한 줄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섬세한 작업을 해서 이 배경에서부터 이렇게 배워 나오는 이런 식의 작품을 제작하는 선생님이고요. 최근에는 또 갤러리 현대에 이어서 또 광주에서도 크게 전시를 했었던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작가로 써지고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식이라는 그 젊은 작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한때 한때 한언을 이런 천을 이렇게 콜라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가의 계산된 어떤 생명을 또 재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지금 프랑스 화단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작가는 최문안이라는 우리나라의 젊은 조각가죠. 중간동 불꽃을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 전력, 동력에 의해서 주기적인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꽃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오므라들기도 하면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최문안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은 그 강익중 작품인데요. 강익중 선생님은 그 오랫동안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또 백남준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했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작은 그 미니사이즈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작품을 만드는데요. 여기는 또 남다른 이 작가의 한글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학생들하고 협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전쟁 70년에 맞춰서 강화문에 강희중 선생님의 큰 설치 작품이 지금 또 전시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